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 계측 장비 업체입니다. 네. 자,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토르나 캡틴 아메리카 중심이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인텔, 삼성전자, TSMC, 그러니까 칩을 완성해서 만드는 업체들이 장비 회사들을 골랐다는 거죠. 뭐 이거를 그냥 극적으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ASML 홀딩스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같은 탑티어 장비 회사들이 뭐 굽신거리는 건 아닌데 의뢰 밸류체인상 의뢰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텔이나 TSMC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뭐 TSMC랑 인텔, 삼성전자는 이 조금 유형이 다르긴 하나 어쨌든 반도체 칩을 마지막으로 생산해 내는 업체니까요. 그 업체 입장에서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이게 이해도를 높이게 해서 하는 말입니다. ASML 홀딩스, 이게 딱 각 분야의 1등이에요. ASML 노광장비 1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장비 1등, 램리서치 식각장비 1등, KLA 계측장비 1등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1등이 되기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다면 이렇겠죠? 야, 너네 가고 와봐. 증착장비, 노광장비, 계측장비, 식각장비 갖고 와봐. 늘어나봐, 거기. 너네 것 중에 우리가 고를게. 이랬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ASML의 노광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증착 장비, 램리서치의 저기 식각 장비, KLA의 계측 장비 없으면은 그냥 도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인텔은 5% 급락했거든요. 인텔이 TSMC랑 삼성전자의 나노 경쟁에서 뒤쳐졌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최신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토르, 같은 아메리카 이렇게 싸우는데 방패가 거지 같고 망치가 거지 같은데 싸우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에선 을인데 지금 슈퍼 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가 더욱더 메인이 된 거죠. 밸류체인 상으로는 아직도 을이죠. 근데 뭐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게 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을인 거죠. 그래서 장비 회사가 중심이 된 거고 계측 장비에서 1등이 KLA라고 했죠. 계측 장비는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반도체 회로가 위에도 입혀졌고 밑에 무슨 납땜돼서 입혀져 있고 이런데 위아래가 만약에 조그만 균열이 있다던가 아니면 방막이 씌워져 있는데 방막이 너무 두껍게 됐다던가 이러면은 지금 웨이퍼에 결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불량으로 쳐내야 됩니다. KLA가 그 계측 장비에서 압도적인 1등인 것이고 바이든이 방안을 했을 때 그때 잘 보시면 런닝맨처럼 뒤에 달고 있었잖아요. KLA에서는 피터라는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보면 한글로 조그맣게 써 있었어요. 계측이라고. 계측 장비 1등이란 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뒤에다 등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 KLA인데, 이쪽 시장에서,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뭐 1등을 하거나 어벤져스 1원이 될 수는 없는데, 이 커지는 파이 시장에서 뭔가를 제공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점유율을 먹는 것은 그래도 그 파이의 어떤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 KLA의 계측 장비 그 시장에서 KLA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하고 있는 과점 시장에서 한 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측 장비 시장에서. 네. 그러면 어디를 노릴 수 있느냐? 완전 초 프리미엄 시장은 안 되죠. KLA의 거 쓰죠. 아까 말한 대로 장비 회사가 중심이 됐는데 좋은 무기를 써야 이기는데 누가 나쁜 무기를 쓰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노릴 수 있느냐? 지금 12인치 웨이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레거시를 얘기할 때 뭐 DB 하이텍이 그렇죠? 반도체 뭐 혹한기에 뭐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8인치 쪽에 쓰는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뭐 12인치 피자를 다 만드는데 8인치 피자 쪽으로 가서 조금 수혜를 봤다. 바로 그 8인치입니다.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요. 오버레이가 아까 그겁니다. 상부에도 패턴이 있고 하부에도 패턴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웨이퍼로서 반도체로서 기능이 불합리하게 돼요. 불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하는 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인데 12인치 오버레이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회사들은 전부 다 KLA 계측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8인치 계측 장비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TSMC가 DBI 때 거를 안 건드리니까 DBI 때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건드리죠. 단가가 싸고 마진이 조금 남으니까 탑티어들이 안 건드려요. 탑티어들이 안 건드리고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마진이 조금 남고 그렇지만 큰 애들이 안 건드리는 시장이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인치 대비해서 작은 시장 규모니까 KLA라든가 여기서 2등이 또 ASML이에요. 노광 장비 1등이 계측 장비에 또 2등이란 말이에요. 네덜란드 ASML이. 네. ASML이나 KLA가 이 시장은 안 건드리거든요.
걔네들은 큰 먹이를 먹으려고 여기 혈안이 돼 있지 조그만 콩알을 안 먹어요. 조그만 콩알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먹고 있는 거 혼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은 현재 하이닉스양 12인치 오버레이 계측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KLA나 ASML이 건드리지 않은 8인치 계측 장비 쪽 어디 쓰이겠어요? DB하이텍에 주로 했던 거. 자동차 전장용이라던가 이런 쪽 지금 커지고 있는 데는 8인치를 써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계측 장비의 지금 활약이 좀 넓어진다.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죠. 큰 메이저들이 건드리지 않지만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나만의 시장이 있다.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측 장비 국산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ISC라든가 이수페타시스 아까도 나오던데 다 여기서 짚어드린 종목이었고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후공정이죠. 지금 다 후공정이나 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후공정이 중요해진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또 이거 비슷하네요. 상장하고 나서는 그 매물 때문에 쭉 내려가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다가 뭔가 밑에서 변동이 생기죠. 계속 눌려있던 이게 얼마예요? 지금 10개월 선이거든요. 너무 분홍색을 진하게 해서 빨간색을 헷갈리는데 10개월 선입니다. 10개월 선에 계속 눌리고 있다가 한번 뚫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20개월 선에 지금 정화를 받고 있죠. 20개월 선 한 4번 두들겼습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또 무슨 모습이 나오겠어요? 원형 요즘에 계속 눌러 원형 바닥형으로 나오다가 밑에 쌍바닥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슈팅하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웬만하면 갭 상승 출발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바보 같아서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갭 상승 안 하면 진짜 바보예요. 만약에 갭 상승해서 출발한다 20개월 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이 다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발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다지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지금 워낙 대형주로 쏠려 있긴 하지만 이쪽에도 지금 낙수 효과로 기회가 올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공략할 타이밍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